구미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시을 선거구도 총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각 후보들이 말하는 본인만이 가진 강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연건 후보는 정치는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현실을 개선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이 제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촘촘하게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일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완성하는 능력에 있어서 장점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영식 후보는 정치란 국민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침체된 구미공단과 농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물 경제의 전문가인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산학협력 기반을 만들어 기업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외부에서는 실물 경제를 전공한 전문가로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청년들의 가슴에 와닿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최적인 자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무소속 김봉교 후보는 부드러움과 친서민적인 가치관을 가진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정과 불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는 뚝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부드러움과 또 친서민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유내강형입니다. 부정과 불의 앞에서는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을 말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구미시의 국회의원 후보들. 후보자들의 각오와 강점을 들어본 이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